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지역의 숨어있는 유망 기업을 조망하고 글로벌 중소기업들의 성공 신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들의 발전 방향을 같이 모색해보는 시간, 힘내라 대구 경북입니다. 지난주 첫 시간에 이어 이번 주에도 우리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한 지역의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이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디지털 기기의 액정 화면인 디스플레이를 통해 그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 이미 우리 생활 전반에 차지한 각종 디스플레이들, 그리고 그 속엔 핵심 부품인 백라이트를 생산하고 있는 주식회사 LNF가 있다. 2000년 7월에 설립한 LNF는 LCD 백라이트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LNF의 백라이트 사업은 LCD 업종의 호황에 힘입어 프리즘 도광판의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의 관련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치열한 LCD 시장에서 선전했다. 당사는 2000년 회사 설립과 동시에 LCD 백라이트 사업을 해왔더랬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200억 매출을 하며 1억 불 수출의 탑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BLU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아지면서 국내에서 장기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찾던 중 2차 전지 양극재 사업을 찾아서 하게 되었고, 현재는 전체 매출의 약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분야에 있어서도 LED BLU를 생산하는 등 연구 개발을 하여 계속해서 사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LNF의 새로운 주력 사업은 2차 전지 소재 개발이다. 노트북과 같은 휴대용 IT 기기에 쓰일 충전식 전지의 구성 물질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시속 130km로 달릴 수 있는 국산 고속 전기차가 공개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역시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서 2차 전지 산업의 미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태양열과 풍력 등 친환경 녹색 에너지의 저장원으로 주목받는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지금 보이는 이 검은 가루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 NCM이라 불리는 양극활물질이다. 양극활물질과 음극활물질, 전해질과 분리막으로 구성되어지는 2차 전지. 이 중 4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가 바로 양극활물질이다. LNF는 대구에 제2공장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양극활물질 생산에 들어갔다. 물량 제로를 선언한 NLF는 기존 활물질과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미세먼지와 수분 차단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LNF의 2차 전지 소재는 고품질을 위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2차 전지가 요구하는 품질이 고안정성과 고신뢰성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양극활물질의 품질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특히 금속 이물하고 수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금속 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PPB 단위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수분의 경우에는 외부의 수분이 활물질에 흡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가지고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 양극활물질의 품질은 뭐 일본이나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우위에 있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 역시 2차 전지를 차세대 고에너지 사업으로 보고 1조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NF는 이번 사업의 참여 기관으로 당당히 선정되면서 명실상부한 2차 전지 소재 생산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 WPM 사업은 세계 인류 소재 및 부품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형 국책 연구 사업입니다. WPM 소재에 선정된 2차 전지 소재는 전기 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같은 대형 전지의 적용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소재가 갖고 있는 에너지 밀도, 출력, 수명 특성과 같은 제반 특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개념의 첨단 복합 소재 개발을 내용으로 해서 LNF는 참여기관과 함께 소재 기초 연구, 제조 공정 개발, 양산 평가 등의 개발 내용으로
국내 메이저 및 해외 유수 셀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세계 인류 소재 개발을 이뤄낼 예정입니다. 갈수록 치열해질 2차 전지 소재 개발 경쟁. 2005년 8월 설립된 LNF 신소재도 이를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각종 분석실과 연구실에서는 38명의 연구원들이 좀 더 나은 2차 전지의 소재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국내 연구소는 물론 해외 대학들과의 공동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저희 LNF는 리튬 2차 전지용 소재 중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해당 분야 세계 1등을 지향하며 생산 개발 중입니다. 소재 산업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작년 니켈 복합계 양극재 한 아이템에 대해서 생산량 세계 1위를 하고 명실상부한 양극 소재 최고 기업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기자동차, 전력저장용 등 용량이 크고 효율과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도 개발 기술과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유수 전지 메이커인 고객사들하고 꾸준히 눈높이를 맞추며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신규 양극 소재의 개발에도 박차를 동시에 가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설비 투자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LNF는 2011년 NCM 9,600톤 생산을 목표로 제품량을 늘려가고 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전지 첨단 소재 분야까지 이제 세상을 보는 창에서 세상을 움직일 힘을 키워가고 있는 LNF. 4세대 에너지 시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2차 전지 핵심 소재 메이커 기업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정말 하이텍 제품이죠. 이 TFT LCD의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는 백라이트, 그리고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우리 토종 기업입니다. LNF. 오늘 여기 우리 힘내라 경북에서 선정한 이 기업을 일구신 주역 모셨습니다. 바로 이봉원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TFT LCD 분야 등에서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동부증권의 김승희회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부증권 리서치센터 김승희입니다. 아유, 이사장님 아주 뭐 정말 너무 하이텍 산업이라서 아주 인상이 깊은데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게 조금 더 쉬운 말로 우리 어떤 역할, 그 기능을 하는 상품인들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저희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LCD TV나 노트북 그 화면을 구성하는 네. LCD 모듈의 후면 발광 장치라는 그 백라이트를 네. 창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5년 전부터 노트북이나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그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양극 활물질을 네.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해서 네.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그 LNF의 주력 상품인 백라이트하고 2차 전지인데 이 우리 LNF는 지금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뭐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 아무래도 건. 이런 부분은 백라이트하고 2차 전지용 양극활물질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LCD용 백라이트 유닛은 진입 장벽이 좀 낮고 네. 경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LNF 같은 경우 그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백라이트를 납품을 하는데 여타 경쟁사인 뭐 희성전자라든지 뉴옵틱스 대비해서 그렇게 물량이 많지가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쪽에선 경쟁력이 많이 이렇게 높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은 네. 또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미리 간파를 하시고 2~3년 아까 꽤 오래 전부터 그 2차 전지용 양극활물질 생산에 주력을 하셨는데. 현재 2차 전지용 양극활물질을 제대로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거의 독보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2차 전지 업체인 LG화학이랑 삼성 SDI에 모두 납품을 하고 계시고요. 전 세계적인 업체들과 비교해서도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경쟁력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 2차 전지라고 그럽니까? 아, 2차 전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1차 전지라는 거는 건전지처럼 네. 한번 쓰고 버리는 네, 게 네. 1차 전지고요. 아, 네. 2차 전지는 충전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전지를 2차 전지라고 합니다. 아, 네. 그 뭐 저기 우리 지금 LNF는 벌써 상장한 지가 여러 해 됐지 않았습니까? 예. 네. 상장 기업이라면 뭐 사실 우리 이미 이제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은데
어떻게 기업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기 분석. 뭐 2차 전지의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노트북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만 2차 전지가 사용이 됐는데 이제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저장 쪽에서도 2차 전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네. 그 시장 규모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LNF는 그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핵심할 물질인 양극활 물질을 거의 국내에선 독보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네.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LNF의 성장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사실 그린 시대인데요. 뭐 그린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전지 배터리하고 다 이게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아주 그 기대가 되는데 이 참 소종 기업으로서 그런 하이테크 기술을 개발하셨다는 게 참 아주 정말 인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 하이테크 기업을 이 지방에서 이렇게 키워오셨는지 그 성장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경영인으로서 걸어온 30년 세월을 말끔히 정리. 조그만 회계사무소를 차려놓고 제2의 인생 준비를 하고 있던 이 봉원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찾아온다. 아이고 봉원아. 아이고 형님. 형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형님. 내 인사 늦었대. 아 반갑습니다. 네. 일은 좀 어떠노? 아유 이제 시작인데. 잘 돼야지. 스케일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자네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형님요. 회사 그만두고 이 일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되십니다. 아유 사업 안 할랍니다. 그래도 이거 보면 눈이 번쩍 뜰 긴데. 뭔데 얘? 사업 계획서. 한번 줘봐 있어. 맨 입으로 되나? 아이고 형님, 알았습니다. 소주 한잔 살게요. 어허, 이 사람만 정신을 못 차리네. 와, 예. 나는 막걸리 파이가. 알겠습니다. 막걸리 내 파전까지 살게요. 한번 줘 뭐 있어? 그의 경영 능력이 필요했던 지인은 이봉원에게 사업 계획서를 건네주는데. LCD 백라이트? 백레프트 아니고 백라이트. 농담이다. 그 잘 알고 지내던 기업인이 그 제안을 하셨어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경영을 당신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제안을 받고 사실 사무소 뭐 이런 이제 한 4, 5개월 만에 그런 제안을 받고 나니 조금 금방 결정하기가 힘이 들어서 한 두세 달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제조업에 있으면서 정말 내가 사장이면은 한번 이런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 싶은 그런 기회다 싶어서 집사람 많은 그 반대를 했는데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LNF 대표직을 맡게 된 이봉원. 나올 때가 됐는데 뭐 아직 안 오지? 그래, 사장님 드디어 백라이트 첫 시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이제 이거 대량 생산까지 가능한 기지? 물론이죠. 그래, 고생했네. 2001년 시작한 LNF의 첫 번째 도전 백라이트 사업은 때마침 불어준 LCD 업종의 호황 속에 대박 행진을 이어갔고 불철주야 직원들은 휴가까지 반납. 주문량을 맞추게 열을 올렸다. 그렇게 첫 스타트를 기분 좋게 시작한 이봉원. 그날도 어김없이 백라이트 작업 공장을 찾았는데. 뭐 사장님 웬일이십니까? 그래 일하는 데는 별 문제 없지? 예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좀 잘 좀 부탁하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날은 유독 수작업이 많던 제조 공정이 그의 눈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백라이트를 국산화한 기간은 상당히 짧지만은 대부분의 부품을 그 수입을 해와서 조립하는 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그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호황이지만은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힘든 사업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개발국의 저임금 국가로 빠르게 시프트 될 사업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찾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새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는 이봉원. 하지만 바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긴 만무하니. 사람 손이 적게 들고 남들이 쉽게 따라하지 않는 기술력이 바탕으로 된 뭐 그런 좋은 아이템이 없을까. 회사 경영만 해오던 이봉원에겐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지금 그에겐 자문을 구할 사람, 즉 기술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당시 화학공업 분야 고문으로서 많은 도움을 줬던 현 유상열 전무는 이봉원에게 자신의 새 사업 아이템을 제시한다. 들어오세요. 아이고, 고문님. 대표는 고민 많으시죠? 아이, 뭐 죽겠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전부터 고민했던 분야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전망이 확실시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조건에도 부합되고요. 아니, 그게 뭡니까? 2차... 아이고, 전무님! 아유, 일이 잘 되면 2차 하면 됩니까? 3차, 4차, 5차까지 되는데! 이때 2차가... 요 2차가 아니고, 예. 2차 전지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2차 전지라? 현재 국내에서는 외국계 기업 하나가 유일하다고 하네. 그러면 국산화에 도전하면 가능하겠는데? 미래 동력 사업으로 가능성 있는 전망이 보이는 아이템이니까 시장 조사에 철저히 해서 한번 도전해봅시다!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된 이봉원. 기존에 성숙된 시장에 있는 재료들은 저희가 후발 주자이고 열심히 해도 저희가 2등밖에 못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제 예측컨대 이제 모바일 시대 혁명 거기에 핵심이 되는 2차 전지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기 자동차 시대가 이제 가까이 오겠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게 2차 전지고 그 2차 전지의 성능 그런데 결정적인 영향을 하는 재료 그 2차 전지의 양극 재료 그다음에 음극 재료를 했으면 하고 권유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3년에서 5년 사이에 저희가 글로벌 톱10에 들은 거를 목표로 해서 한번 도전해 봅시다 라고 제가 권유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LNF는 2차 전지 신소재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기술력을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너무나 생소한 분야, 직원들 역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우리가 이 기구 조립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그쪽에 다 임원들도 경력이 전부 전자 제품 제조 경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화학 쪽이고 우리한테 전혀 뭐 이 그게 안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뭐 그런 반대였죠. 막상 사업을 시작했지만 모두들 처음부터 걱정 많이 앞섰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장님, 기존의 2차 전지 LCO는 용량의 한계와 비싼 가격에 인해 고용량, 저가격 추세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전혀 사업성이 없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네, 사장님. 대기업들도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뭐 현재로서 성공 사례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사장님. 생산 설비와 생산 기술 쪽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봅시다.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반드시 방법은 있을 겁니다. 당시 화학공업에 대한 인프라가 없던 시절, LNF는 일본 협력회사와 손을 잡고 연구에 매진한다. 그리고 3년 만인 2007년, 드디어 2차 전지 양극활물질 LCM 개발에 성공한다. 회장님,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협력해서 만들어냈던 바로 그 물질. 예, 맞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2차 전지의 핵심! 양극 활물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들은 해냈다. 모두가 무모하다고 했던 도전. 소재 개발이란 값진 성공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원샷! 전해보다. 우선 뭐 길게 보면은 연구개발 한 지가 3년, 공장 건설하고 한 1년 반 동안 그 세계 1등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아 이러다가 이게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했었고 그 1년 반 후에 첫 제품이 개발되고 양산 제품이 출하됐을 때 거기 보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세계 1등이 됐구나 하는 자부심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2차 전지의 구성 물질 중 하나였던 개발 제품은 다른 소재 개발 기업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납품이 가능했다. 직원들은 직접 발로 뛰며 제품을 인정받아야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LFS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LFS에서 생산하는 LCN 제품입니다. 기존의 LCN 제품보다 훨씬 가격 면이나 성능 면에서 아주 우수합니다. 한번 써봐 주시겠습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기존 거래처도 있고 엔지니어들이 쓰는 거라서 내 마음대로는 안 되겠는데. 아닙니다. 이거 한번 써보시면은 진짜 성능이 우수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일단 한번 써봐 주십시오. 진짜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예? 아니 진짜 괜찮습니다. 예, 진짜. 안 된다니까 이 양반이. 부장님 한 번만 좀 써봐 주십시오. 이 사람 왜 이래 안 돼. 한 번만 봐 주십시오. 왜 이러시는 거야. 양산 설비도 갖추고 이렇게 했는데 한 2년 동안 매출이 없었어요. 전지 메이커에 이제 우리 걸 좀 써달라고 개발 쪽에 제안을 하면은 우선 그쪽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까지도 굉장히 힘이 들었고 회사 여러 가지 그 생산 능력이나 기술 능력을 평가해서 그럼 개발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 나가는데 이번에는 될 거라 하고 7, 8개월 노력해서 열심히 했는데 최종 결과가 아웃이다 이래 됐을 때 실망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역할은 그럴 때 이제 자꾸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속 그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게 힘들었고 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경려와 2차 전지 사업의 확신은 백라이트 사업이 주춤하던 어려운 시절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이 됐고 그렇게 2차 전지 양산 설비를 갖춘 LNF는 바이어들에게 직접 공장을 보여주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로 튼실하고 신뢰가는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해갔다. 그 결과 2007년 6월 제품의 가치를 알아본 거래처들의 문의가 폭주하면서 본격적으로 납품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우리 회사 이 곳곳에 세계 1등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돌에도 새겨져 있고 뭐 여러 군데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사업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구성원들한테 계속 목표로 캐치프레이즈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뭐 운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그 반열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계 1등 우리 꼭 달성할 겁니다. 세계 1등을 향한 LNF의 도전, 그들의 미래가 기대된다. 네, 정말 가슴 뭉클한 도전과 극복의 역사를 가지셨구만요. 이 지금 이 비디오를 보면서 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이봉원 사장님께서 눈물을 훔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조그만 중소기업이 세계 최고의 회사로 등극하는 그 과정이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2년 동안 매출 한 푼 없었던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그 옛날을, 뭐 옛날도 아니죠.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느리 이렇게 흘리시는 눈물을 보고 저도 아주 가슴이 정말 뭉클해짐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정말 그 끊임없는 좌절과 그 어려움의 연속이시랬는데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 회사를 경영해 오신 어떤 철학이라든지 경영 방침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무슨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창업 초기에 각기 이제 다른 문화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하고 동질성을 빨리 갖기 위해서 경영 이념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네. 계속 토론을 하면서 아마 한 6, 7개월 이상 이 토론을 하면서 경영 이념을, 저희 회사 경영 이념이 신뢰받는 회사, 네. 최고 기술 회사, 네. 보람 있는 회사로 네. 정해졌는데 네. 그런 과정에 이제 빠르게 좀 동질감을 가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외부 아주 유능한 전문 컨설턴트를 영입을 해서 네. 꾸준한 그 혁신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 이제 처음에는 임직원들이 굉장히 피곤해했지만 나중에는 어떤 개선을 해나가는 맛이라 할까요? 네. 그런 거를 느끼는 그런 이제 사실 프로들이 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남보다 한 발 뒤지면은 그거는 없는 거니까 한 발 앞선 행동을 하자는 걸 항상 그 추구해 왔습니다. 네.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네, 저도 경영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정말 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위대하게 된 회사들의 공통점이 그 경영 이념을 확립시키시는 것입니다. 제가 쭉 보니까. 예. 네,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정말 착안을 하시고 그 생각을 한 대로 뭉치는 그 작업을 하셨다는 게 참 인상적인데요. 지금 이 저 그 LCN 물질은 뭐 전부 해외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지금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국내 이 기업에서 진짜 이 LCN 이 물질의 뭐 현황이라든지 거기서 LNF가 차지하는 뭐 그 위상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LNF가 이제 생산하는 물질이 정확하게는 리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활 물질이에요. 그런데 네. 이 리튬 2차 전지라는 거를 처음 개발해서 한 게 일본 업체들입니다. 네.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 업체들이 개발을 해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뇨라든지 소니라든지 아니면 마츠시다 같은 업체들이 여태까지 그 2차 전지, 세계 2차 전지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점차적으로 기술력도 개발을 하고 경쟁력도 높여가면서 상당 부분 많이 따라왔고 지금은 오히려 일본 업체 대비 더 위에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삼성 SDI나 LG화학이 핵심 소재인 양극활 물질은 거의 대부분 다 수입에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네. 거의 대부분 다 쓰고 네.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전지를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는 뭐 이런 지금 상황에 있었는데 네. 우리 이제 LNF만 유일하게 그 양극활 물질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뭐 삼성 SDI나 LG화학이 안정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그 독점 상태이시네요. 한국계 기업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네. 예, 저희 전지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플라스극 양극화 물질을 개발 이제 생산 중이신데요. 이게 즉 니켈, 코발트, 이 망간 같은 걸로 지금 아마 만들어지는 걸로 제가 예,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 저 LNF에서 하는 만드는 이게 뭐 다른 데서 만드는 거하고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습니까? 예, 그 저희들이 처음 이 양극활물질을 만들면서 기존의 선진국, 전지 선진국 일본입니다. 네. 일본에서 이제 막 그 초기 상품으로 시작하고 있는 NCM이라고 복합제 복합제라고 저희들 말합니다만 네. 좀 그 기존의 LCO보다 좀 앞선 제품을 바로 저희들이 도전한 게 상당히 네. 적중했다고 보는데 네. 저희들 그 NCM은 기존의 코발트 리튬 코발트 제품보다 예, 용량 면에서 또 안전성 면에서 더 평가받고 또 재료는 그 광물질 매장량이 많은 상대적인 저가 광물질을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참 그 아까 그 비디오 보면서 그 전부 전자 공부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예. 이 화학 정말 쪽에 정말 이 문외한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렇게 일본 그 당시 세계 최고 수준에 가 있는 일본 업체보다 앞선 제품을 겨냥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참 아주 정말 인상적이네요. 세상에 정말 뜻을 합하면 불가능한 게 없네요. 정말 그 어떻게 특허도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저희들 소재 부분 특허가 한 35건 정도 등록을 해서 네. 현재 15건은 등록이 됐고 네. 20건 정도는 심의 중입니다. 네. 그중에 한 건은 미국 특허도 획득을 했습니다. 네. 네. 현재 뭐 이런 정말 이번에 양극활 물질도 그렇지만 신소재가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지금 분야 시장은 앞으로 뭐 이 그린 사업이 발달하면서 뭐 끝이 없이 정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이 그 뭐 전체 시장 규모라든지 현황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대일 무역 역조 현상이라는 말씀을 좀 그렇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이 세트를 팔면 팔수록 거꾸로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을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네. 돈은 우리나라가 버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큰 이득을 얻는 건 일본 업체라는 거죠. 네. 그만큼 세트보다 부품 그리고 부품보다 소재가 진입장벽도 높고 거기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핸드폰을 팔더라도 그리고 또 배터리를 팔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을 대부분 다 일본에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부가 유출되는 게 굉장히 많았다라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L&F 같은 회사처럼 이렇게 핵심 소재들을 자꾸 그 국산화하는 업체가 생긴다라고 보면은 우리나라 그 무역 그 흑자를 이렇게 내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시장 규모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에 들어가는 작은 배터리만을 이제 생산을 해왔는데 자동차에 들어가고 또 에너지를 저장한다, 전력을 저장한다라고 그러면 배터리 크기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들어가는 소재의 양도 많아진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규모는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후에 상당히 커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이러한 그 저기 정말 하이테크 분야를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셨다는 데 대해서 정말 대구 경북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정말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L&F 성적은 어떠세요? 올해 매출은 한 1,150억 정도 네. 본사가 되고 자회사가 한 300억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대비하면 한 40% 정도 네. 신장이 되겠습니다만 환율 문제라든지 네. 이런 그 원자재 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익성은 기대만큼 기대에 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러나 뭐 우리 LG 전자가 미국에서 전지 공장 세우면서 오바마 대통령까지 오고 그랬는데요. 그 밑에는 다시 다 이 우리 L&F 같은 회사가 있었구만요. 정말 과장이십니다. 예, 자랑스러운데요. 그러면 이렇게 회사 어느 회사를 불문하고 정말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데는 뭐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인재가 많이 있으셨다. 오늘 아니면 우리 이사장님이 인재를 많이 키우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말 이 L&F의 성장의 숨은 주역 어떤 분들이 계셨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차세대 2차 전지 분야에서 떠오르는 기업 L&F. 이 회사의 신소재 개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있다. 바로 이 사람 안영진 공장장. 회사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라고 믿는 사람. 제2의 인생으로 선택한 회사를 위해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L&F 외관 공장의 안영진 공장장 그를 만나본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이른 아침 시간 출근길에 오르는 안영진 공장장을 만났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집에서 공장에 있는 외관까지는 차로 40여 분 거리.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 시간대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예, 7시 반 정도. 뭐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 품질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요. 그런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뭐 제가 직접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하 직원들한테 어떤 걸 가르쳐줄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가죠. 이곳 L&F 외관 공장은 지난 2005년 준설된 곳으로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 라인 확장과 완제품 생산을 위해 세운 곳이다.
출근하기 무섭게 안영진 공장장은 업무복으로 갈아입고 온대 스케줄을 점검하는데 부서 미팅에서부터 설비, 도안 검토, 현장 점검 등 꽉 찬 일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8톤이면 인덱스를 좀 조정해야 되는데 재소송하는 거를 하루에 막 3.4톤, 3.5톤씩 나오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언제 들어온대? 부서 미팅 시간, 업무 성과와 현장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다. 꼼꼼하기로 소문난 안영진 공장장. 그에 대한 직원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업무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 리더십 있고 뭐 회사에 이제 직원들 좀 잘 챙겨주시고 직원들 사소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좀 챙겨주시는 부분 보고 좀 많이 배울 점이 많다. 결단력이 좀 강하시고요. 근데 추진은 잘하십니다. 이게 추진력이 좀 강하시게 직원으로 봤을 때는 믿고 따르시는 신뢰감이 좀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많은 나이 어린 부하 직원에게는 큰 형님 같은 자상함으로 자세히 알려주는데 사실 그도 이렇게 꿈과 열정이 많던 젊은 시절이 있었다. 대구가 고향인 안영진 공장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한 대기업에 취업해 그곳에서 30년간 근무했다. 그러다 소위 잘 나가던 그곳 생활을 버리고 지난 2005년 이곳 LNF로 자리를 옮겼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왜 중소기업에 가냐, 좀 위험하지 않냐, 이제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말렸죠, 주위에서. 제 능력을 좀 더 발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고요. 대기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제약이 좀 있어서 이제 마침 이제 LNF라는 회사에서 이런 그 새로운 양극 활물질에 대한 완전 국산화 추진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과감히 제2의 인생을 개척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작지만 내실 있는 기업 LNF가 발전하는 모습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신념으로 선택한 길, 그에게 어려움은 없었을까? 공장 건설해서 생산하고 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 안 된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진짜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후회를 많이 했죠. 이러다가 뭐 이 회사가 망하면 내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후회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뭐 우리 회사의 역량들이 갖춰지고 하면서 새로 이제 물건도 제품도 공급을 하고 2007년부터 제품 공급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 회사의 이제 슬로건인 세계 1등 공장의 기반을 다지게 된 거죠.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말이 있다. 안영진 공장장은 이런 현실적 어려움 앞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묵묵히 기다려 오늘날을 만들었다.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 직원들 틈에서 식사 중인 안영진 공장장. 직원들과의 식사가 편하지만은 않을 텐데. 업무 얘기 외에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식당뿐이기 때문에 이제 점심 먹으면서 이제 개인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사원들 고충이나 뭐 좋은 일이나 나쁜 일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뭐 회사 식당에서 밥 먹는 게 불편하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좀 유용한 장소가 되죠. 점심시간이 끝나기 무섭게 오후 일과가 펼쳐졌다. 공장은 생산 라인을 돌며 생산량을 체크하고 설비 트러블과 품질 위해 요소를 확인한다. 이 작업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PPM 관리라는 것은 제품 1톤 중에 1g의 불순물이 들어가 있을 때 1PPM이라고 합니다. 그 PPM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해서 지금 PPM의 1000분의 1 수준인 PPB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품이 그 이물 관리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품질이라고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물질 관리가 곧 품질 관리이기 때문에 이곳에선 한 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철저히 관리하는데 여기서 철두철미한 안영진 공장장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작은 데서 모든 문제가 생기니까 뭐 기계 소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도 엄격하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대신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는 부하 직원들한테 고민을 안 하게 합니다. 책임은 내가 진다. 시행은 어쨌든 여러분들 몫이다 라고 해서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내어지겠다 하는 자세로 일을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늘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안영진 공장장. 철저한 관리 능력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바로 오늘의 LNF를 그리고 지금의 그를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
지금부터는 제가 뭐 최고가 된다. 라기보다는 우리 후배나 후하 사원들이 어쨌든 최고가 돼서 앞으로 제가 없더라도 이 회사를 세계 최고의 공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게 그 다음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안영진 공장장 정말 뵈니까 우리 그 LNF의 그 정신을 짐작할 수 있겠네요. 안정된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서 이런 도전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 도전할 수 있는 저런 정신이 결국은 우리 LNF를 이렇게 키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사장님도 역시 전문 경영인이십니다. 예,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런 정말 새로운 분야를 이루신 데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모으신 어떤 그런 특별한 무슨 노력이나 비결 같은 게 있으십니까? 뭘 가지고 이렇게 저기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이렇게 오게끔 만드셨습니까? 사람이 진심을 보이면은 네. 분명한 현실이 아니더라도 또 희망을 갖고 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런 분들이 우리 회사 모인 거죠. 네. 참 정말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시네요. 진심을 가지고 사람을 모았다. 네. 우리 지금 그 우리 LNF가 수출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까지는 이제 국내 네. 세계적인 기업들의 로컬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전지 선진국인 네. 선진국에도 오래전부터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가시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합니다. 네. 우리 김 연구원님은 우리 저기 LNF 뭐 주식 살만합니까? 예, 뭐 주가,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주가라는 게 또 따로 가격이 있고 그런데 일단 네. 저희 LNF 같은 경우는 성장성 측면에서는 어느 기업 못지않게 뛰어나다라는 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특히 글로벌 업체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우리 LNF 앞으로 가지고 있는 꿈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예, 그 저희 회사 비전이 네. 지구 환경을 맑게 하는 글로벌 전지 소재 기업입니다. 아, 네. 그 화석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지금 대체하는 게 네, 이 시대의 그렇죠. 화두라면은 그렇죠. 저희 회사는 분명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때마침 정부에서 그린 에너지 부분에 투자를 지금 많이 할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WPM이라고 약칭되는 세계 미래 시장 선점 10대 그린 소재 네. 소재 개발 사업단을 지난 9월 30일 날 서울에서 출범을 시켰는데 네. 저희 자회사가 거기에 전기 자동차용 2차 전지 신양극 활물질 개발 주관 회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 이제 9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걸 기반으로 반드시 성공해서 확실한 세계 수준의 양극 재료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저 그 우리 지방 기업이라고 저희가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정부가 그 세계를 지금 전 세계가 머리를 싸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이 그린 사업에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이 한 기업이 정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절대 낙담할 필요 없다. 이제 노력만 하고 제대로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구만요. 우리 김성애 연구원님이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오늘에 대해서 해 주신다면. 네. 네, 그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국내 그 전기전자 산업은 상당히 발달을 해 있는데 네. 그에 반해서 그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돈을 벌고 다시 돈이 나가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저희 LNF 같이 이렇게 소재 부분에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가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이런 업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네. 예. 해주시면. 그 어느 외국 학자가 앞으로의 세계는 전지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 2차 전지나 그린 에너지 부분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세계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새로운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저희 회사가 또 그 중심에서 일익을 담당해 갈 수 있도록 네. 더욱 세밀하고 기반을 튼튼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저희를 도와주신 그 많은 분들과 국가 사회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남들보다도 한 발 앞서서 도전하는 자에게는 정말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2차 전지 양극활 물질을 생산하는 LNF라는 우리 토착기업 대구 경북 지역의 기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거기에는 항상 선두로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주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LNF를 통해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하나의 희망의 씨앗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